것입니다. 자, 42번째고요. 정보 통신 개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 통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보 통신 개념에서는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99% 정도 기출 문제로 반복 출제가 됐어요. 내용도 어렵고 암기할 내용도 많지만 사실은 공부할 때 기출 문제로 반복이 많이 되면 문제적 형식으로 많이 외워서 뭐 고득점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긴 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80% 적게는 70% 정도의 비율로 이 정도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새로운 문제인 뭐 20% 30% 하는 내용도 사실 그렇게 또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주제 문제로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그건 그냥 틀려라 앞에 문제력을 위한 그런 문제뿐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내가 목표 점수는 80점 정도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 이론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 기준으로 살펴봐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 통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데이터 통신 전에 데이터하고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정보의 차이는 얘를 가공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가끔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면 그 가공에 그 데이터 부족하는 이상이 제가 이제 정확한 소감을 보이는데 SNS에 올라오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 올라오는 키워드를 분석해서 이제 뭐 마케팅 사용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위터 올리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뭐 등등등 글을 올리잖아요. 아니면 신문 기사에 댓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을 놔두면 그 자체는 데이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석 툴도 있고 그래서 얘네를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야 12월 말이나 12월 31일 날 어떤 문구들이 어떻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그럼 뭐 보신각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연관된 키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얘네를 상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보신각 하니까 목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축제 장갑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실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거냐 즉 내가 써놓을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이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는 가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자기 뭐 그냥 쓰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상상했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상상하지 않고 독자에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이 떨어져서 고기를 사와요.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면서 코랑이 들어간 거고 뭐 코끼리 나오고 했을 텐데 그걸 내가 코끼리를 잡아왔다고 치자고요. 딱 잡아온 게 그게 데이터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돼? 해체해야 되죠? 아, 해체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게 이제 정보인 거야. 고기를 뺏으니까 프라이팅을 살짝 구워가지고 멋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야 이게 되게 되는데 처음에 안 나와. 그게 처음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과 정보 통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데이터 통신 딱 하니까 아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구나. 아 정보 통신 아 정보를 주고 받는 거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정의가 나와 있고 뭐 범위가 나와 있고 한데 얘네는 숫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데이터 통신이 뭔지 정보 통신이 뭔지만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 통신 기술이라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하거나 그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얘는 ITT라고 하는 국제 표준 협약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뭐 EU나 뭐 WHO, 뭐 W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쇼파가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로 쓰는 KS 마켓처럼 이런 거. 자, 다음에 이번엔 정보 통신이라고 나옵니다. 정보 통신은 데이터 통신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통신 있는 처리 기능은 물론 정보 전환, 저장 이런 것들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한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정보 통신 같은 반응 나오는데 맨 처음에 데이터였어요. 데이터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고요. 그 정보가 의사결에서 할 수 있는 지식이 되고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 지능처럼 어떤 판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보 통신 시스템을 갖다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 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고속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에어컨 제어가 가능하고 시스템 실질적으로 높다. 기술 발달에 따라 대외 용량화 광대화가 되고 있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요즘에 뭐 기사인터넷 쓰죠. 예전에는 ADSL, ISDS 썼습니다. 점점 용량도 높아지고 광대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 사용 가능했어요? 아니죠.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정말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비디오 스위치하는 걸 관심이 꽂혀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품 그 사용자 비율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손실도 보고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아 얘는 이런 거구나. 오 이건 이런 게 있네. 아 그쵸. 얘네가 정보 통신 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혜택이죠. 그 여러분들 뭐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지만 사실 연습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세상 이렇게 돼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통신의 3대 목표는 정확히 알고 실질적으로 보완 성이 생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그럼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다른 말로 정보 통신 시스템이 두 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료를 어떻게 돼요? 주고받으려면 자료를 주고받으려면 데이터를 전송하시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럼 얘네를 또 처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전송기에는 장난이지 않지.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 컴퓨터가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장난이 되어야 돼요. 비상 시스템이겠죠. 뭐 여러분들 뭐 IT를 쓰고 있죠. 통신 제어가 되지 않지. 통신에 오류가 생기지 않죠. 통신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 전송 회사에서는 시선하고 신호를 전환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거 무선 신호잖아요. 이거 IT로 전환해서 사줘야 돼요. 공중파로 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신호 전환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는데요. 뭐 별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뭐 아이폰을 쓰나 아이폰을 쓰지 않으시나만 아이폰을 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버 뭐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신호 전환 장치 바로 우리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1인신호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형태로 받아서 공중통신으로 보내서 또 받는 위치에서는 또 걔네를 신호 전환 해가지고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보내고 이런 정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들이 오늘 쭉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정보통신 개념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이걸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ピッ
것은 아날로그를 보다는 전화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날로그 음성을 기록하는 것은 코딕이었죠. 그러면 우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때는 누구였습니까? 모뎀이었고요. 그러면 디지털을 그대로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때는 DSL입니다. 이런 건 아직 기억도 나와요. 데이터통신 시스템의 최초로 이용된 문화는 미국 군사분야예요. 문화 없지만 군사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의 지능화를 적합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뭐가 있었어요? 네, 데이터. 얘를 가공했죠? 그 다음에 지식이 됐고 지능이 되는 이제 1번이 다시 되겠네요. 다음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 중 그 기능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자, TT라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데이터, 터미널, 입출망치, 입출력 제어및 송수신 제어를 한다. DC는 얘는 이거 뭐 신호를 가르쳤죠? 데이터를 저장 처리한다가 아니라 신호를 전환한다가 되겠죠. 자, CC는 전체 오류 원칙이나 회상 방식 등과 같은 통신 제어 장치 전송 회사는 통로 됐네요. 자, 모델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억 장치의